네, 지난 5일이죠. 광주 초등학생으로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코로나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광주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영성 장학관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월 2일과 3일이죠. 광주 전체 학교가 등교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최근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6월 27일 34번 확진자 이후로 90여 명의 확진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역 감염이 이토록 확산이 되었고 더군다나 학생이 감염이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매우 엄중한 위험 상황이라 보고 지난 2일 선제적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을 조치하였고 5일에는 북구간 내 180개 학교에 원격 수업 전환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일에 하루 사이에 22명의 확진자가 나타나 시에서는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지역 감염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일과 3일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중지를 하였고 불가피하게 돌봄을 맡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교실 운영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는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부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였고 6일부터는 3분의 1, 3분의 2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운영을 조치하였습니다. 네, 지난 5일이죠. 광주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준비하셨습니까? 모든 교직원들이 방역 및 안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지역에서 학생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한 북구간 내 유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 180개 학교에 대해서 7월 12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일곡중앙교회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6월 28일을 기준으로 2주 뒤인 7월 12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10세 이하 유아도 확진돼서 염려가 더욱 큽니다. 광주 공사립 전체 유치원이 17일까지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하던데 이와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관내 어린이집은 17일까지 휴원을 합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과의 보조를 맞추고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위중한 상황에서 유아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 방역 전문가 교육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동구 관내 어린이집 유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공사립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히 유아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북구의 학교들을 등교 수업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지난 2일에 광주 관내 모든 학교들에 대해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3분의 1, 3분의 2 등교 수업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를 제외한 지역의 학교들은 원격과 등교 수업을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월요일엔 1, 2학년이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원격 수업을, 화요일엔 3, 4학년이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원격 수업을, 수요일엔 5, 6학년이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년별로 분산 등교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학급 인원은 그대로인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초창기에 전체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등교 수업으로 전환할 때 학년별로 분산하여 등교하였습니다. 이때 학년별 순차 등교 과정에서 학년별 분산 등교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체득하였습니다. 학년별로 분산해서 등교를 하게 되면 복도 통행이라든지 화장실 사용, 뭐 급식실 이용 등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3 학생은 매일 등교를 한다고 하죠. 북부 지역 학교가 등교가 중지된 상황에서도 고3은 예외가 됐는데, 코로나19가 고3을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고3 등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3은 등교 계약에서도 단계적 등교로 먼저 등교하였습니다. 그때 현장의 의견은 고3 학생들이 학교 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지키면서 생활을 잘해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3의 경우 일반고는 대입, 특성화고 등학교는 취업을 위한 준비에 등교 수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고3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염려나 문제가 있으면 등교를 중지시키고 있으며 등교하기 전 학생 자가 진단으로 발열,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학교 내에서도 등교 시 급식 이전에 발열 체크 등으로 고3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 등교 중지 학교가 광주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학사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네, 질병관리본부, 시청, 교육청에서는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 대한 확진자 증가 추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구에 한정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청에서는 고려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광주 전역에 대한 등교 중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틀의 학사 일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험 기간이 원격 수업 전환 기간과 겹치는 학교의 경우는 등교 수업 기간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도 수업 일수로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업 방식의 변화일 뿐큰 틀의 학사 일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끝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께 당부한 말씀 전해주시죠. 7월 5일 이후 지역 감염으로 학생이 감염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사용,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산미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역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에 힘쓰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2주 동안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출입과 소모임, 종교활동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도 등교하기 전에 실시하는 학생 건강 자가 진단, 마스크 쓰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당분간은 외출과 다중이용 시설 출입을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되 몸의 거리는 멀리하는 센스를 발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 연결해서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 안전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